진짜 빠르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다들 뭐 브이로그 카메라가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 속고 다치고 상처받아오고 실망해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소니가 잘못했던 지난 과거를 모두 청산하려고 만들었다는 본격 브이로그 카메라 GV1입니다. 요즘 엄청 핫한 이 GV1을 며칠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이랑 특징을 쭉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드디어 소니 카메라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가로로 180도 열리는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짠! 아, 정말 너무 편해요. 액정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전원이 바로 켜지고요. 이렇게 돌려서 제 얼굴을 확인하면서도 이렇게 셀프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소니는 이게 뭐 그렇게 별거라고 여태까지 안 넣어줬을까요? 기존에 새로 나온 이 GV1이랑 포지션이 비슷하던 이 RX100, 이건 RX100 마크7인데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빠득 이렇게 위로 틸트되는 방식의 LCD를 넣어줬었거든요. 이게 셀프캠을 찍을 때 얼마나 불편하냐면, 일단 보세요 여러분, LCD가 내 눈높이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고 찍다 보면은 각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상단에 마이크나 다른 액세서리를 달게 되면은 이 모니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솔찬히 불편했어요. 크기나 센서 사이즈를 볼 때 RX100 시리즈랑 GV1을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RX100이 영상이랑 사진 모두 잘 나오는 고급형 락셔리 똑딱이라면 GV1은 영상에만 포커스한 브이로그용 카메라에 가깝습니다. 주요 기능이나 조작부 배치 역시 영상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커다란 녹화 버튼 보이시죠? 기존 소니 카메라의 녹화 버튼은 정말 코딱지만하게 숨어 있었어요. 영상이 찍히는 건지 마는 건지 눌린 건지 만 건지, 솔직히 저희도 한 20분 넘게 영상을 찍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됐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GV1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상단에 아주 직관적인 녹화 버튼이 커다랗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정면에서 레코딩 되고 있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 램프가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서 혼자 셀프캠으로 촬영하더라도 촬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수할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 상단의 대부분을 마이크 할애했어요. 여기 큼직하게 마이크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만큼 영상 기능에 힘을 줬다는 거겠죠? 내장 마이크가 꽤 괜찮아서 브이로그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마이크가 좋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상당이고, 저희가 브이로그 할 때 쓰고 있는 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30만원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안 되는 바디에 들어있는 마이크가 꽤 괜찮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이득 보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핫슈가 들어가가지고 원한다면 별도의 마이크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RX100 시리즈에서 아쉬웠던 게 이 핫슈가 없었던 건데 바뀌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본 구성품에 윈드스크린, 일명 데드캣이라고 하죠. 요 귀여운 윈드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요걸 핫슈 부분에 장착해서 마이크를 감싸주면은 밖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환경에서도 바람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실외기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GV1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윈드스크린 없이 그냥 내장 마이크로 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윈드스크린으로 바람 소리를 얼마나 잡아주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날리고 있을 만큼 실외기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GV1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AF가 약간 무섭다 싶을 정도로 빨라요. 카메라 뒤에 C2 버튼이 할애되어 있는데 여기서 쇼케이스 모드를 바로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이게 거의 리뷰어나 뷰티 유튜버를 위한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초점 영역을 바꾸면서 제가 만약에 그 앞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갖다 대면 물건의 초점이 잡히고, 이걸 치우면 제 얼굴에 잡히고, 엄청 빠르죠? 보통 혼자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쥐고서 초점 영역을 넓히려고 제품 뒤에 이렇게 손대고 하는 걸 약간 뷰튜버 자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촬영을 해주면서 계속 초점을 잡아주고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면 혼자서 아무리 LCD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찍어도 나중에 커다란 PC 화면으로 옮겨서 보면 초점이 엉뚱한데 맞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한테는 포커스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초점 잡는 장면에서 보셨겠지만 아웃포커싱이 진짜 잘 돼요. 뭐 아웃포커스가 촬영의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카메라 센서가 작을수록 아웃포커스에 불리하거든요. 근데 GV1의 렌즈는
조리개 1.8에서 2.8의 값으로 상당히 뒷배경을 예쁘게 날려줄 수 있는 조리개예요. 그리고 화각도 풀프레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2470으로 굉장히 많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화각이기도 하고요. 근데 카메라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조리개 값이 유리해도 아웃포커스, 그러니까 배경 날림 효과를 쉽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용 버튼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이시면은 산 앞에 인물이 있는 이 C1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 바로 뒷배경이 날아갔다가 안 날아갔다가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컨트롤이 되거든요. 상단에 녹화 버튼에 있는 이 버튼 정도 위치에 할애를 했다는 거는 이 아웃포커스 기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자,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 눌러주면 배경 흐리게,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눌러주면 배경 선명하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뒷배경의 아웃포커스 정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흐릿했다가 선명했다가. 처음에는 이 기능이 저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능처럼 소프트웨어로 배경을 문대주는 건가 싶었는데 이 너무 경계가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조리개를 개방을 했다가 조였다가 해서 배경 흐림 정도를 조절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조리개가 바뀌면 노출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카메라 하단에 보시면 이 ISO 값은 계속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능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초보자를 위한 카메라다 싶은데 신기하게 픽처 프로파일을 보니까 알파7 마크3랑 거의 동일하게 픽처 파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픽처 프로파일을 끄고 촬영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S-ROG2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원본을 보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권 PD도 GV1을 써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카메라는 굳이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서 나중에 후보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찍는 게 더 잘 나오고 편하고 이 브이로그 카메라의 아이덴티티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픽처 프로파일보다는 더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내장 ND 필터입니다. 저희는 보통 카메라에 ND 필터를 따로 달아서 쓰거든요. ND 필터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줄여서 노출을 조절해주는 필터거든요. 해가 정말 쨍할 때 야외 촬영을 해보면은 아무리 이제 카메라 값을 바꿔도 노출이 날아가는 걸 잡기가 어려운데 ND 필터를 활성화하면은 이렇게 노출이 날아갔던 영상을 이렇게 잡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유용하겠죠, 야외에서 촬영할 때. 그리고 너무 늦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GV1의 최고 매력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 스킨 기능이죠. 말 그대로 피부를 인식해서 그 부분만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워낙 소니 카메라를 좋아하고 많이 쓰긴 하지만 소니가 사람을 예쁘게 찍는 데는 소질이 없었던 브랜드라서 이 소프트 스킨 기능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눈썹이나 뭐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은 그대로 남겨주면서 피부 부분만 부드럽게 잘 문질러주더라고요. 이런 피부 보정이 촬영 후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하려면 생각보다 정말 어렵고 무거운 작업이거든요. 소프트 스킨을 로우, 미드, 하이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하이로 지나치게 높이면은 좀 보정 어플로 촬영한 것 같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얼굴에 기름기가 있을 때 소프트 스킨을 하이로 하면은 깐달걀처럼 그 부분이 너무 빛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우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얼굴이 예뻐 보이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브이로그는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다 보면 얼굴을 엄청 가까이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너무 모공이나 얼굴에 뾰루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이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얼굴에 대한 정보를 구독자 여러분에게 조금 문대서 덜 전달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4K로 촬영할 때는 LCD에서 소프트 스킨 기능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4K로 찍으실 때는 설마 지금 LCD에 보이는 것처럼 생기진 않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위로하시면서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흔들림 보정 기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것도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테디샷 모드를 액티브로 놓고 찍으면 정말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도 액션캠처럼 스무스하게 찍힙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저는 지금 액티브 모드를 끄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스테디샷 모드를 액티브에다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잘 잡아주고 있을까요? 확실히 액티브 모드에서 흔들림이 굉장히 잡히죠. 다만 액티브 모드는 소프트웨어 보정이다 보니까 일반 모드보다는 화각에 손실이 있어서 좀 더 좁게 가까이 찍힌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립이 새로 나왔어요. 이게 새로 나온 거고 이게 예전에 있었던 브이로그 그립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커졌죠?
그리고 얘는 유선 연결이었는데 새로 나온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다만 부피가 거의 두 배 넘게 커진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써보니까 커진 건 부담스럽지만 삼각대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충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V1 좋은 것도 너무 많고 재밌는 제품인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바디를 처음에 손에 잡는 순간부터 이건 약간 단가를 절감했다라는 느낌이 마감에서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자, 얘가 149만원짜리고 얘가 이번에 99만 9천원에 나왔거든요. RX100이랑 GV1을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50만원의 가격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소니의 금난후기는 역시 사소한 것에서도 피해가질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RX100 시리즈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사지 않은 이유가 배터리 때문이었는데요. 이 제품 역시 작은 바디 사이즈를 위해서 RX100 시리즈랑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은 역시 아쉬웠습니다. 자유롭게 하루 종일 촬영하고 싶으시면 여분의 배터리는 필수예요. 그리고 바디가 작으면 발열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샘플샷을 촬영하려고 나갔을 때 34도의 불볕 더위긴 했지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촬영하다가 뜨거워질 때마다 꺼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혹은 꺼지진 않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은 촬영할 수 없다는 표시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GV1은 너무 더울 때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니의 화제작 GV1의 특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가격도 99만 9천원으로 괜찮게 나온 편이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를 써보고 확실히 소니 같은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침범당한 영역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작은 바디 사이즈에 보정 어플 같은 피부 소프트 스킨 기능, 강력한 흔들림 보정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폰카에서 누리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폰카는 절대 가질 수 없는 1인치 센서와 활용도가 높은 2470의 화각, 그리고 아웃포커스 표현에 유리한 조리개를 더해서 제품의 매력을 좀 어필하고 있고요. 확실히 끌리는 제품이고 매력적이긴 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이 제품으로 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후에 좀 더 강력한 특징이 있었다 싶으면 다른 리뷰를 한번 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에디트 라이프 채널에서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림 설정,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 (2470) 아니 근데 사진도 나쁘게 나오진 않아. 렌즈가 좋으니까.